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수원신학교 헬라어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14번째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내어서 내 양식으로 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악한 권세의 그 괴계를 말씀으로 깨부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주님의 그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카이슈 베틀렘 게 유다 우다모스 엘라키스테 에이 엔토이스 헤게모신 유다 엑수 갈 엑셀류세타이 헤구메노스 호스티스 포이마네이 톤 라온 무 톤 이스라엘.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 인칭 대명사죠. 너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은 호격입니다. 베들레헴아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게 유다. 유다의 땅. 유다스의 소유격입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이런 예언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런 구절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언의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우다모스 결코 머마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다모스 결코 머마하지 않다 엘라키스테 이것은 엘라키스토스 가장 작다는 말이죠. 미크로스 작다는 말의 최상급입니다. 미크로스라는 형용사의 최상급, 가장 작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너는 가장 작지 않다. 가장 작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가장 작지는 않다. A는 에이미의 인칭 단수죠. 너는 가장 작지는 않다. 어디서? 유다의 골 중에서 유다의 통치권 중에서 헤게몬이라는 인도 통치 그런 말이죠. 통치 안에서 유다의 통치권 안에서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유다의 고을들 안에서 가장 작지는 않다. 엑수 너 안에서 너에게서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에게서 엑셀 유셔타이 나올 거다. 엑셀코마이 나오다라는 말에 미래 중간대 직설법 3인칭 단수죠. 오마이 에타이 그렇게 변하죠. 엑셀코마이 나오다라는 말에 미래 중간대 직설법 3인칭 단수 나올 거다. 너로부터 나올 거다. 한 다스리는 자가 분사죠. 분사입니다. 다스리는 자 헤게오마이에 현재 중간태 수동태 현재 분사 중간태 수동태 남성 단수 주격 헤게오마이에 현재 분사 중간태 수동태 남성 단수 주격 한 다스리는 자가 통치하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 그는 누구인지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호스티스 관계 대명사죠. 남성 단수 주격 관계대명사 그는 누구인가 포이마네이
포이마이노라는 양을 치다, 돌보다 그런 말입니다. 통치하다, 양을 치다 그런 말입니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포이마이노의 미래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유음동사 유음문자가 유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그마가 탈락했죠. 원래 시그마가 있는데 앞에 뉴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탈락합니다. 유음동사는 시그마가 탈락합니다. 포이마네이 그는 다스릴 것입니다. 통치할 겁니다.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석합니다. 그리고 너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는 결코 가장 작지 않다. 유대 고을 안에서, 유대 통치 안에서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통치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누구냐면 관계대명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가장 작지 않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다. 유대 고을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은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야. 가장 꼴찌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너에게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통치할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야.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라는 말입니까? 큰 도시란 말입니까? 작은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작은 도시는 아니야. 가장 꼴찌는 아니야. 왜냐하면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 가장 작은 꼴찌는 아니지만 하여간 가장 작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볼것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전 세계 창조주,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가장 큰 도시, 가장 번화한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장 비천한 곳에, 누추한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 왕궁에, 임금이 있는 왕궁에, 저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 저 구중궁궐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장 누추한 곳인 마을 구유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까? 가장 초라한 곳에 있습니까? 가장 누추한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의 사랑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귀한 곳이 있고 천한 곳이 있겠습니까? 멋진 곳이 있고 허술한 곳이 있겠습니까? 부유한 곳이 있고 가난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누추하고 가난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약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 부유한 자들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부유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며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고, 내가 돈이 얼마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마음, 비천한 마음에 함께 하시고, 비천한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